고위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현주 기자. 네, 서울정부종합청사입니다. 네, 송 기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 분식회계 의혹 여부를 판단할 증선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회의에 참석하기 전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계처리 적정성의 본질을 봐달라며 짧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오후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증선위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시작됐고 수차례 진행되어 온 만큼 오전 중에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바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하게 되면 즉시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과실로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경과실로 끝나고 상폐 우려도 해소하게 되는데요.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